旗を掲げ進む。乱世の先を築くのはこの総猛徳。戦い抜こう。迫っている者たち、少しでも救うために。わしが無策だと思うたか。유비도각성나무가꽤좋은편이에요이런식으로송나라에서그래도딱월영다음이지않을까그야말로유비는네이런식으로유비아관우와장비를개패듯이패서둘을아우로만드는게아닐까요제가누구누구클리어있는지는이제무쌍신을가보시면정리해놨습니다유비는사실그둘만큼의강캐는아닌데대신에각성난무는장비하고관우보다월등히좋아서그냥뭐일장일단이있다고이정도로이야기를하면되려나요난세를끝내겠다끝내겠다가맞나아니면난세를끝내어난세를끝났다가맞나난세를끝내겠다
자, 여기까지 55분. 이 칼이 두 개랍시고 둘 다 딱 박히니까 선풍이 두 번 중첩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54분. 자, 1분 23초 안에 가세요. 정 넣을 거 없으시면 뭐 승홍 넣으셔도 돼요. 승홍이라던가 아니면 뭐 맹고 아니면 뭐 자연 속성 하나 더 넣으셔도 되고. 자, 이제 사마이만 남았구만.
이럴 때는 참 라본이 아쉬워. 말하면 이제 7편 버전입니다. 7편에서도 나중에 이프 시나리오에서 백제승 음악 한번 나와요. 4편 버전 음악도 있고. 자, 여기서 49분. 이제 오하우돈의 어떤 스테이지까지 좀 지정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냥 채팅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발 카운터, 제발 카운터. 아, 제발. 그렇지. 자, 육군 참전. 나 또 3년 전에 나와 또 한번 그걸 봐야 돼. 아, 석정. 예. 배어노크? 저번데? 아니 뭐 이제 와서 배어노크를. 7편은 원소가 원탑.
원탑으로 제일 취약해 소리를 듣죠.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저거 하이튼간에 3차지 저거 딱 맞추는 게 제일 그 데미지율 좋은데 맞출 수가 없어. 격파수가 좀 애매한데 사실 지금 왕이하고 속도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왕이에서 진짜 그 유비 쪽에서 하나만 안 흘렸어도 깨는 거였는데. 야, 빌어먹을 호전차. 야, 저 호전차에 진짜 내가 어떻게 뚫어야 될까?
남만 애들은 굳이 내가 여기서 안 잡아도 알아서 쫓아오니까. 무실하고. 괜찮으려나 모르겠다. 일단 역상성. 자, 신명화님 어서오세요. 자, 침공 등장. 야, 내가 진짜 그 통나라 진영에 한 명 놓친 게 아니면 이제 좌자 나오는 게 맞아. 나오는 게 정상이야.
여령기 장류야 이제 그냥 격파수만 치우면 나오니까요. 걔네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진짜 병력수 없어 보인다. 아니 왜 이렇게 적냐? 아니 중삼실 왜 이렇게 적병력이 적어? 뭐야? 빨리 빨리 좀 와. 야, 이 진짜 까딱하면 장례 안 나오겠는데 이거는? 예상 외의 사태인데 적창을 엄청나게 빠르게 잡았더니 오히려 지금 격파수가 안 나왔다? 여기서? 말이 안 되는데. 그래 장류 나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장류가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돼. 이 정도 시간이면 나오는 게 맞아. 자자도. 자자만이 아니라 대부분 무쌍무장이 시간을 지체하면 한 번 정도는 더 채워요. 대사치면서. 그래서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어쨌거나 유비도 끝.